게임을 봅시다. 무려 한글화 합니다. 한글화. 아. 뭐야 이 음악은? 뭐야? 리엘님, 이거 보고 웃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럴 킨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울 것 같거든. 불 끄고 할까? 이러면 배경이 배경이 나와버렸. 불을 끌 수가 없어버렸. 잠깐만, 어, 캠 좀 옮기고요. 아, 이거 아니지. 캠, 캠을 구석에 붙여버려. 이러면 될까? 어, 깜짝이야. 아버. 아직도 TV 보고 있어? 오늘 장 보러 갔다가 아래층 할아버지를 만났거든. 자기 손자가 요즘 자꾸 집에 늦게 온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그런 나쁜 짓을 배웠나 몰라? 우리는 안 그래서 천만다행이야. 안 그러면 맨날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응? 모션 블러? 모션 블러가 있어야 돼? 오늘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우리 딸이 학교에서 또 넘어졌대. 학교까지 가서 학생 주임 선생님 붙잡고 뭐라 하면 안 돼. 애들은 원래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크는 거잖아. 다음에 허 선생님한테 드릴 과일 좀 사라고 해줘. 허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 애가 많이 활발해졌잖아. 이런 게 바로 공덕이라는 걸까? 신문지가 왜 떠냐? 아, 이것 때문에 떠는 거야. 이것 때문에. 와, 아닌가? 내가 떠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꿈을 이루는 날도 머지 않았네. 몇 년간 우리가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보답을 받는 느낌이야. 뭔데 뭔데 뭔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 건데? 어? 뭔 소린데? 이것만 다 익으면 바로 밥 먹자. 그런데 메이신은 어디 갔어? 메이신은? 메이신 어디 있어? 메이신 어디 있어? 메이신. 뭐야 뭐야? 어? 나 아직 밥 뭐 안 먹었는데?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내 밥 어디 갔어? 내 된장찌개. 응? 딸아이가 그린 낙서다. 화목한 가정이네요. 예, 정우진님 들어가세요. 오, 아내 리팡의 사진이래요. 누구지? 개발자인가? 나의 아내 리팡의 독사진이다. 대중들에게 아내의 이미지는 치파오를 입은 스타다. 연예인인가? 연예인인가 봐. 어디부터 가야 돼? 어? 내가 껐는데. 오, 저기 불 켜져 있는 것도 무서워. 어? 내가 껐는데. 내가 TV 바꾸자고 했잖아. 고기 겁나 커. 아로와나, 복과 재운을 가져다준다는 애완물고기이다. 겁나 커. 뭔데? 불 어떻게 켜? 어, 깜깜해.
불 켜는 데가 없어. 안 보여. 가족 사진. 우리 딸, 아내겠죠? 아, 저기 전체적인 화면 어때요? 너무 어두워요? 혹시 얘도 또 조절해야 되나? 이런 데는 보기 괜찮아요? 여기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여요?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또 밝기 조절해야 되나? 화면 밝기 최대 이렇게 해야 되나? 됐나? 아니 마우스 어때 지금은? 좀 낮았어요? 자, 갑니다. 이것 때문에 걸을 때 계속 꿀렁꿀렁하는 이것 때문에 더 멀미나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달려가진 않으니까 그나마 근데 거기에 이제 모션블러까지 있으니. 1987년 10월 7일 수요일 디보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도 TV가 있네? 어? 뭐야? 어? 여기 우리 집인데? 아까 그 집인데? 아 아까 그 선풍기구나 이게. 아 이 부인 사진이랑 딸 사진이야? 오 왜 내 얼굴은 왜 이래? 무슨 놈의 가족 사진을 아니 무슨 가족 사진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 아빠 얼굴을 잘라갖고 출력을 했 이걸 뭐야? 참 지금도 어두워요? 지금은 밝은데? 뭔가 캡처카드 설정을 바꿔야 되나? 같은 집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아까 그 집인 거야 여기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야, 지금 괜찮죠? 칼. 먹고. 평소에 작업하는 곳이다. 이건 뭘까? 이건 불상이야. 요괴야. 알 수가 없네. 10월 7일이 왜 동그라미에 쳐져 있을까요? 그래픽은 되게 좋다. 게임한 거는 저기 게임 채널이 따로 있어요. 제 채널이 딸아이의 방 잠겨 있어요. 게임 채널에 올립니다. 아, 왓썹 게임 검색하시면 게임 채널이 있으니까. 오, 문 닫혔어.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비 온다. 응? 왜 그래? 우선 뭐야? 아니, 아니. 우산이었잖아. 왜 구두가 됐네.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 깜깜해. 헤.
겁나 놀랬네 진짜. 잠겼어. 원숭이 그림 경신년. 원숭이가 어쨌다고? 키. 어? 아까는 토끼 그림 있었는데? 열쇠 먹었는디? 열쇠 어떻게 써요? 열쇠 있어! 어? 열쇠 있는데? 잠 닫겠어요, 개꿀. 여긴가? 뭐지? 아무것도 없어. 인벤을 불러와야 돼요? 알아서 딱 먹었으면 알아서 해줘야지. 딸방을 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잖아요. 잠깐만요. 이건 뭐야? 금고도 있는데? 금고? 인벤. 오키도키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부인. 레드 카펫을 받는 아내의 사진. 제작진의 사인이 되어 있다. 겁나 유명했나 봐. 오늘도 마음의 속삭임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집에서 보던 가족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신 적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우리 집이 맞는데 신압으로 뭔가 바뀌어 버려 너무나 낯선 거예요. 좋은 라디오. 고독한 영혼은 집 아닌 곳을 집인 양, 낯선 이를 만나도 사랑하는 양 하죠. 해지 마. 전시품을 넣어두는 장식장. 전시품 이거 넣어둘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아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놈을 시키가. 아니 내가 사진을 장식장에 넣겠다는데. 버릇이 없네. 내 앞으로 온 서류 봉투다. 새 집으로 이사 왔던 그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채팅이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러면 또 마우스 또 가운데 뜨면 어떡하지? 채팅을 여기다 놔야 되겠다.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놓읍시다. 오키? 오키도키유. 그리고 나를 나를 어디다 보내지? 나를 여기다 보낼까? 좀 줄일까? 이렇게? 너무 째깔았나? 이 정도 됐다 이제 됐다. 자, 볼게요. 극본 새 집으로 이사 왔던 그때. 각본가 두펑이 제1부 씬 한낱 거실안.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새로 이상한 집 창가에 놓는다. 미소 지으며 사람들이 튤립은 상냥하고 고상하다고들 하던데 우리 아이하고 닮은 것 같아. 안서 키워달라고요? 아니 진짜 이 사람들. 기다려. 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됐어요? 그럼 무섭이만 뺍시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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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눈물 나나 또. 나이 시간 되면 이렇게 눈이 따가운지 모르겠어. 이 정도? 여기 가운데 딱? 구독 버튼이랑 또안 가려지죠? 괜찮죠? 아니,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어야 돼서 그래. 손님을 보는 게더 중요해. 그러면 게임 할 필요 없잖아. 저기 말이지, 우리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어. 빨리 집이나 꾸며놓자. 이것저것 미리 준비도 해놓고, 우리 튤립이가 곧 태어날 텐데 집이 휑하면 어떡해. 아니, 죄송할 필요는 없지. 제가 좋다는데 뭘 죄송해. 부부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을 꾸민다. 벽에는 아내의 그림을 걸어놓고 나무 장식에는 남편의 트로피를 넣는다. 이거대로 해야 되나? 벽에는 아내의 그림을 걸어놓고 나무 장식에는 남편의 트로피를 넣는데 마지막으로 식기를 자리에 놓는다.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했던 공간에 순식간에 정이 느껴지는 곳이 된다. 그림과 트로피, 그리고 식기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발견한다. 저대로 해야 된다. 트로피 어디 있어? 트로피 어디 있어? 얘기하지 마세요, K 로율님. 게임 다 아는 분들. 아, 이거 또 생겼어. 마우스. 채팅창 만지고 왔더니 마우스 또 생겼어. 잠깐만, 다음 저장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아, 여기 뭐 있나 보다. 그렇지, 트로피. 포모사 예술상의 최고 각본상, 내 자랑스러운 기록에 한 획을 더했다. 그릇. 그래서 여기다가 트로피를 놓고. 어이, 깜짝이야. 뭔데? 또 깜짝이야. 아내 사진은 벽에다 놓으랬는데? 어디 벽? 1980년. 80년이면 제가 태어난 다음 해네요. 간식. 락락. 좋아 좋아. 약간 레이어스 피어의 대만판 같은 느낌도 든다. 그죠? 맞아 맞아. 벽 아무 데나 놓으면 되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빈 식기 건조대. 여기다 식기 넣었나? 평소 식사 준비는 아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요, PC입니다. 스팀에서 구매한 거예요. 주방 세제, 꽃 향기가 나는 주방 세제이다. 아, 향기로워 하는 듯한 화향. 아껴 쓰시오라고 적혀 있다. 지금 사진만 남았죠? 사진. 사진을. 여기는 못 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진. 일단 여기 가볼게요. 빈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가정집 같아요. 빈곤한 가정집 같진 않아. 아, 여긴가 보다. 그림을 걸어둘 수 있는 곳. 아내가 연애 활동을 하던 당시 포스터와 LP 레코드, 결혼하고 난 뒤에 이런 사진은 찍지 않았다. 결혼 전에. 아, 결혼 전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나 봐요. 노래도 부르고 가수였네, 가수.
꽃잎을. 내 얼굴은 왜 다 계속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깜짝이야. 이거 그냥 오래돼서 이런 거지? 이거 피 아니죠? 와이프. 잠겼고.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두꺼비 집이 터졌어. 뭐야, 발레리나 인형? 설탕으로 만든 장식용 인형. 왜? 여보,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어? 뭔데 이게? 라이터야? 난 그냥 치킨이면 되는데 굳이? 뭔데? 뭔데? 뭐 하는데? 손님 얼굴 켜줘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선물로 받은 카드. 사랑하는 우리 여보. 당신이 저번부터 갖고 싶어 했던 라이터야. 며칠 동안 이사한다고 수고 많았어. 밤새우지 말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인 거 알지? 즐거운 아버지의 날이 됐으면 좋겠네. 아내가. 딸 사진인가? 누구세요? 아이, 이 사람 또 라이터 선물은 헤이크고 치킨을 시켰구만. 역시 우리 아내야. 어딨어? 자, 저장 중 떴으니까 나갔다 오겠습니다. 뭐라고 쓴지 알고 싶다 이거. 어? 친절하기도 하여라. 왜 눈을 뜨려 하지 않지? 이삿짐 광고 이런 거밖에 없네요. 뭐야? 개. 대문 열쇠 1986. 와, 호랑이 귀여왕. 호랑이 귀여왕. 1986.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다 자기 집이거든요. 계속 같은 장소야. 근데 이 열쇠 복도를 지나서 열쇠를 통해서 그 다음 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80년대 집을 본 거고 지금 이제 86년의 집을 보러 온 거야. 그죠? 바뀌었네. 그러네. 86년 7월 27일. 아까는 처음엔 여기 토끼 그림 있었거든요. 깜짝이야. 딸 키 잰 거.
그러니까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계속 같은 집을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계속 뭔가 장소가 느낌이 막 달라지는 거. 그게 다 비슷해. 담배. 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그러니까 부인은 연예인이었고 남편은 작가였네. 그죠? 분위기가. 이거, 와, 이거 인형 너무 무섭다. 알림장. 1986년 6월 24일 월요일. 국어, 낱말, 수학, 익힘책, 갑 7에서 8쪽. 오늘 나는 내 방을 정리했다. 아빠가 나 대신에 장난감들을 전부 방에 옮겨주셨다. 이게 지금 딸인 거죠? 내 방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어서 침대 위에서 소꿉놀이를 할 수 있다. 교사의 한마디. 방은 혼자 정리해야 돼요. 교사 확인. 천희준. 국어 95점, 수학 97점. 오. 공부 잘한다. 그리고 물고기가 없어. 아까 있었는데. 물고기가 없네요. 호호. 어이 깜짝이야. 아내는 밥을 짓고 있죠. 설마 이거 내 물고기로 뭐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저거 내 물고기 아니지? 어, 무섭다. 이거 목과 인형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놨어. 연출 지린다 진짜. 어이 깜짝이야. 이게 내 얼굴이란 소리 아니야 이게 지금. 똑같나요? 여기가 그럼 어디야? 여기가 딸 방이야? 소꿉놀이 할 때 쓰는 작은 의자다. 딸 방이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 침대밖에 없고 무슨 SCP 뭐 뭐시기 감금해놓은 방처럼. 여긴 아직도 잠겨있고. 어, 폴라로이드 사진기. 나도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한 대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보니 새로 단렌즈, 어느 날 보니 없어져서 단렌즈 카메라를 장만했대요. 도자기 인형. 아, 인형이네. 딸이 아니라. 소꿉놀이 할 때 쓰는 도자기 인형이다. 인형의 옷을 보면 딸이 생각난다. 무서워.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백조구나. 아, 나는 무슨 타이즈 입은 타이즈 입은 사람 발이 상반신이 여기 박혀 있고 하반신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묶여 있는 줄 알았어. 아, 놀래라. 아니, 이게 왜 음마야? 그냥 다리로 보였다고. 이렇게 여기 박혀서 그냥 뭔가 묶여 있는 감금된 뭐 그런 느낌. 아니, 진짜 왜 아무도 날 이해 못 해? 그치, 발레의 그런 타이즈 같은 거. 그죠? 은현이님도 그렇게 보셨대잖아. 어! 이제 뒤돌았어. 예, 아까 설탕 인형. 어! 부인도 나왔어. 어, 잠깐만. 얘네 다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지금. 어, 소름. 어, 나는 저 남편만 지금 나 보는 줄 알았더니 저 부엌 부인도 그렇고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 여기 소파에 앉아있는 애들 다 나 쳐다보고 있어. 소름. 한 대 피실? 어휴, 그러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이, 칼은 왜 들고 오셔? 아니, 근데 발레 인형은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여기다가 인형을? 헐! 어, 나 이런 거 진짜 이런 게 무섭지 않아 진짜? 어, 여기 다 몰려 있어. 어, 소름. 난 정리만 했을 뿐인데 인형을 제자리에 갖다 놨을 뿐이라고요. 어? 돌잡이. 아이의 첫 도래하는 민속 행사이다. 첫날에는 아이가 태어나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이가 무사히 첫 돌을 맞이했다는 것은 잔치를 열어 축하해 맞이하니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잔치를 여는 것은 물론 제를 지내 조상님께 아이의 무사와 평안을 기원하고 돌잡이를 했다. 많은 이들은 돌상에 여러 물건을 차려놓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것으로 아이가 장래에 어느 것에 관심을 느끼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돌잡이 용품으론 자주 사용되는 물건으로 필기구와 먹물, 종이, 벼루, 주판, 갈퀴, 도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마늘과 파 등 직업과 연관된 표현과 발음이 비슷해 돌상에 어울리는 물건들도 있다. 아이가 어떤 쪽에 두각을 나타낼지는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므로 현대인은 취약전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특기가 있다면 남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잘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돌잡이는 돈이 최고제? 크레파스.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돌잡이 할 때 돈 안 잡았다고 다시 잡게 하는 거. 아니, 돈을 잡으면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돈 안 잡았다고 다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노래 부르는 것 말고도 딸아이는 종이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잉, 아잉, 저리 가세요. 아잉. 어이. 어, 여기 열렸어. 아, 여기가 화장실이었구나. 손자국 있어. 악보. 딸아이가 피아노 연습할 때 쓰는 악보이다. 부자 되라고 그런 건데, 돈 많이 벌으라고. 의미는 좋은 건 알겠는데, 처음 잡았던면 처음 잡으면 그 저기 낙장 불입이지. 어, 더러운 거 봐. 이거 디테일 봐. 응? 더러운 디테일 봐. 우와, 화장실 대박. 또 왔을까 봐. 잠겼어. 아, 그럼 또 피아노 가서 뭐 해야 되나? 오, 없어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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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 와, 누구 생일인가 봐. 생일인가 봐, 딸의. 오유, 사진 봐. 생일 케이크. 대박. 와. 딸 사진들이 왜 이렇게 오.
다 소름 끼치냐? 눈 어디 갔어 이거? 왜 깜짝이야? 제가 평소에 하는 생일 축하랑 비슷하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도마 들어온 거 봐. 저 방에서 뭐 해야 되는데? 방에서? 여기서 뭔가 해야 되나 본데? 아! 아! 그거 이거!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대스타가 되고 싶어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채롭다. 안 나오면 두드려야지. 세계 각지 교포들도 함께 부릅니다. 빅스타, 리틀스타, 제약 호스트들이 모두 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무대 위에서 노랫소리로 펼쳐내는 진정한 모습. 오늘도 일곱 빛깔 스타 무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따다라따따따따따. 에 아니 아니요 사람 없습니다. 아 사람 없습니다. 어 우리 물고기 어디 갔어? 이문 열어. 이문 열라고. 같이 살자니까 그러네. 아니 할머니 저리 가세요. 돈. 아무도 없었다. 야 이놈 시끼들아! 에이 나가서 놀아 이놈 시끼들아! 이놈 시끼들이 그냥 복도에서 뛰어놀고 그냥 할머니 그냥 깜짝 놀래고. 극본 껍질을 깨고 나온 날.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건만 촛불 몇 개로는 우울한 집이 즐겁고 떠들썩해지지 않는다. 우리 귀염둥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오늘 이 아빠한테 말만 하렴. 아빠 고맙습니다. 저는 선물보다는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이런 평범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바로 그
이상한 병 때문에. 무슨 병이 있나? 무슨 병이 있나? 애가? 병이 있나 봐. 주사. 아 깜짝이야. SCP 공포 라디오 잘 봤습니다. 아, 활동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서구님 2,500원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뭘 요리하는 거야 지금? 설마 아니겠지? 뭐 울어? 울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구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래키면 대환영입니다. 등이 어끼고 결리시다고요? 튼튼 파스. 1985년. 와 이거 진짜 딱 어 80년대 딱 분위기 물씬 난다. 진짜 분위기 여기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어? TV가 일로 옮겨졌어. 여기 원래 선풍기랑 있었는데. 딸아이는 119. 선풍기가 일로 왔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80년대랑 어,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상병통지서. 3학년 병반 학생 두메이씨는 금일 1985년 3월 18일 오전 11시 45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양호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심각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 학부모께서는 조속히 학생과 병원에 방문하시어 정밀검사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아이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진료받은 후 부침된 서류를 작성해서 학생편에 양호실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게 다시 과거로 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비가 와요. 아 소리 봐. 비바람이 거센 걸 보니 태풍이 온 모양이다. 태풍이 온 날이야 지금. 밥 먹고 치우지도 않고. 와 소리 너무 싫다.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갈 것. 울지 마라. 다시 올게. 울지 마. 아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서 손을 씻는 거야? 와 어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왜 꼭 공포에서는. 공포에서는 꼭 왜 꼭 수돗물을 틀었는데 아리수를 틀었는데 왜 피가 나오냐고. 그러지 마. 무시오니께. 화장실 왜 이래. 생겼고 이제 손 씻었으니까 들어가나? 뭐 어, 안 뜨는데 아무것도? 어두워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안 보인대.
나 내 내 라이터 어디 갔어? 야, 과거로 왔다고 지금 라이터도 몇 켜냐? 오, 집이 되게 어두워졌어 전체적으로. 예, 심심님 들어가세요. 지금 몇 시지? 3시. 아, 깜짝이야. 우리 4시까지 합시다. 1시간만 더 합시다. 불, 이것도 못 켜? 변기? 변기 뚜껑에 뭐 있었어요? 변기 뚜껑 뭐 없는데? 뭐 안 뜨는데? 변기 뚜껑 왜 웃은 거야? 아, 뭔 소린가 했네 베베님. 아빠 변기 뚜껑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냥 앉았어요? 그냥 앉았잖아요. 아, 뭔가 했잖아. 아, 진짜.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가 있겠지 어딘가에. 좀만 더 찾아보면.